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중단됐던 수돗물 공급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후화된 시설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무려 6만 톤 가까운 물이 허비되면서 최악의 가뭄 속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수돗물 공급은 단수가 이뤄진 지 15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광주시는 단수 세대가 당초 발표보다 3만 세대가량 줄어든 2만 8천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994년 지어진 덕남 정수장 유출 밸브의 축이 이탈하면서 밸브가 닫혔다는 설명입니다. 누구도 되고 수압이 상당히 걸려 1800mm 관이다 보니까 많은 수압이 걸리다 보니까 물리적인 작용이 한 3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힘 현상이 발생돼서 유출 밸브의 내구 연한은 조달청에 따르면 10년이지만 구동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입니다. 설치 이후 사실상 밸브를 열어둔 채로 구동한 적이 없으니 교체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밸브 고장으로 허비한 물도 무려 5만 7천 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민원은 300건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물 낭비 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물 절약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더 철저하게 가뭄 대책, 상하수도 정비 등의 만전을 기획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유출 밸브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선 사전 단수가 필요해 사실상 육안 점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